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그리고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면 또 단연 제약바이오 대장주들 지금 급등불 좀 상승불이 켜 있는데, 자, 조선일 대표께서 보시는 종목 역시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갖고 오셨군요. 네, 오미크론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난 올 초죠. 올 초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이제 한번 써먹긴 했습니다만, 브리핑만 좀 해드리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수혜주로 지금 부각되면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급등을 했는데요. 11월 3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진 오미크론이 확진이 되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8일부터 7천 명 이상 확진이 되면서 다행히도 뭐 어제 오늘은 5천 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850명 정도, 500명이 이제 최대 병상이라고 그러는데 더 늘어서 지금 병상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 노바백스죠. 노바백스 콤보가 식약처에 지난 11월 15일 신약 허가 신청을 냈다는 보도와 함께 이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도 국내에서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의 코로나 19 치료제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청했던 노바백스가 처음인데요. 회사 측의 발표를 보면은 지난 6월이죠. 미국에서 북미 지역 멕시코에서 실시됐던 지난 18세 이상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임상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려 90.4% 이상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중증 환자에서는 한 100%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84세까지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상을 결과를 발표한 거 보니까 한 89% 이상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오리지널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무려 한 96.4%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그 8월 17일 날 고점 형성할 때 이제 고수들은 이미 떠났는데요. 반등 나올 때 반등파를 여러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못 파셨던 분들은 이때 반등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11월 15일 시약처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발표 날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8월 달에 매도 못하셨던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잘 반등 타임을 찾아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이 시간을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식 대표님께도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 되나요? 네, 농심을 빼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 식료품 주들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판가 인상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 전망 속에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0날부터 기관이 열심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대형 음식료품 종목들 중에 농심이 유일하게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저평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관 매수력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일정 부분 구름대 위로 이제 균형표 가격 위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9만원 정도, 28만 8천원 정도가 다시금 또 저점으로 형성이 되면서 추세 상승력이 수개월 동안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을, 시초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관심 있게 혹여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30만원 이하로 28만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기관들도 27만원에서 28만원대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평단만 한 29만원대로 만든다면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또 내년 라면 점유율이 한 56.5%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라면 점유율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농심의 관심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기관의 그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해서 또 최근에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4%대, 오늘 3%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31만 3,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 그 조선일보 대표께서 분석해 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약바이오 대장주답게 지금 오늘 좀 4%대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 했는가. 그리고 뭐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시장을 좀 위기감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